이 김정은이가 이제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같은 동족으로 대한민국을 여기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초토화시키겠다.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겠다. 그래서 연초에 북한의 그런 통일로선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속 오늘 보도를 보니까 조선일보 뿐만 아니고 모든 신문에서 다 보도를 한 겁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의 전문가가 북한이 전쟁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 6.25 직전만큼 위험하다. 그런 이제 뉴스가 오늘 나왔고 동시에 이제 북한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실시해오던 이 대남 전략 전술이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북한의 여러분들 우수성을 찬양 찬미하던 그런 각종 대남 기구들을 통폐합을 해서 없애는 그런 소식이 또 라디오 평양 방송도 끊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분단하에서 이제 우리는 많은 종류의 그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무감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신을 관심있게 보는 것은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걸어온 사람들은, 걸어온 사람들은 40대가 얼마나 위험한 그런 연령대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를 죄지 않고 그냥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바로 시기가 40대 정도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알죠. 40대, 50대는 뭐라도 시도를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보수적인 색채가 가능해지고 신중해지고 좀 겁이 많아지는 그게 이제 대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성장 곡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미국 전문가가 북한의 전쟁 위협이 허세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다루는 중요한 이유는 예, 김정은이 이제 올해 40세가 되기 때문에 40세가 예, 앞뒤를 죄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예, 북한 전문가가 여러분들 한 내용은 미국의 미드벨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리 연구원하고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의 기관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6.25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초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 너무 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1950년에 김일성처럼 전쟁에 났을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믿는다. 영어 원문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연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글인데요. 이 연구, 두 연구원은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 계기일지 알수 없지만 현재 위험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일상적으로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고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네요. 뭐 이런 배경에는 북한 정권이 최대의 그런 외교 목표로 삼았던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렇게 물 건너간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피력을 했네요 한번기담아 들어 둘 만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40세 남자인 겁니다. 굉장히 그것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연구원이 있는 반면에 이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대개 정부 당국자들은 소규모 도발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북한의 당국자들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선에 머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들이 한 이야기가 예, 북한이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활용한 군사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전쟁 가능성을 주장하는 게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역사에선 더 이상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이들이 가장 위험한 게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이제 눈여겨 볼 만한 오늘 국내외 그런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 북한이 수십 년간 그렇게 유지해 오던 그런 대남 그런 기구들을 통폐합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의 대남 노선의 근본적 전환 방침 이후에 대남 선전 매체와 기구를 속속설이 정리해 나가고 있고,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난 1월 8일과 9일 날 주요 군사 그런 공장들을 찾아서 김정은이 예. 대한민국의 완전 초토화 일어나마 언급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동안 이제 통일 전술 차원에서 유지해온 각종 남북 교류 협력 기구와 단체도 정리했다. 미래란 것은 아무도 뭐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내 언론들이 이렇게 외신을 받아 가지고 해석을 더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 국무부의 예뭐 공식적인 그런 기구는 아니지만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미국의 소리를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미국의 소리는 조금 이렇게 김정은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네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전쟁을 치를 의사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며칠 전 기사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단수를 붙인 거죠.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앞에 단수를 분명하게 붙인 겁니다. 이게 이제 40세란 말이에요. 40세니까 굉장히 위험한 나이인 거죠. 40세에 핵을 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니까. 김씨 왕조가 이렇게 3대까지 가리라고는 생각할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